블루투스 이어폰이 필요한데 커널형은 너무 답답하다. 이어폰으로 통화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검은색이 너무 좋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A2 윙입니다. 외부바리 안녕하십니까? 스몰샵의 천도입니다. 콩나물은 다 흰색이다? 아닙니다. 검은색도 있죠? A2 윙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무선의 시대입니다. 아이폰을 필두로 갤럭시까지 지금 보면은 3.5파이 이어폰 잭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오늘은 오픈형 이어폰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A2 윙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싱은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A2 윙이라 적혀 있고 Natural Sound with Deep Bass. 아무래도 베이스가 강조된 모델이라는 걸 이제 박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네요. 자, 한쪽은 또 이렇게 실링이 되어 있네요. 자, 이걸 뜯고 나면 이제 보통 환불이 어렵죠. 저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 내부가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어요. 오, 제품 깔끔하다. 케이싱이 진짜 깔끔한데? 이쪽 안에는 충전을 위한 케이블이 하나 들어가 있고 케이스 자체를 보관해서 들고 다닐 수가 있는 파우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뭐 저 같은 전문가는 뭐 필요 없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제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너무 이뻐. 죽이는데? 보시면 생긴 거는 전형적인 콩나물형입니다. 애플의 에어팟과 크기와 형태는 정말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가격은 절반이고 기능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또한 색깔도 검은색과 흰색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제품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닛의 무게가 3.4g으로 굉장히 가벼운 편입니다. 요 충전 케이스까지 합치더라도 35g으로서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납작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지 주머니 넣는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튀어나오진 않아요. 요거 은근히 중요합니다. 오픈형이라고 하면 왠지 잘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녀석은 어지간해서는 빠지지 않는, 어지간해서는 잘 붙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붙어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여타 블루투스 이어폰들과 마찬가지로 A2 윙도 충전 케이스에서 이어폰을 빼는 순간 자동 페어링 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아, 물론 처음 한 번은 직접 스마트폰과 페어링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마스터 이어보드로서 오른쪽만 꺼내서 통화와 음악 감상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왼쪽만 꺼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안내가 한국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딱 꺼냈을 때 양쪽이 피어내는 순간은 오른쪽, 왼쪽 핸드폰과 붙었을 경우에는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났을 때는 통화가 종결되었습니다 라고 한국어로 친절히 멘트를 쳐줍니다. 그리고 이 박싱에서 볼 수 있다시피 딥 베이스, 그러니까 중저음에 특화된 이어폰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란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지 않습니까? 제조사에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가 별로면 그건 별로인 거거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힙합이라든지 약간 그런 쿵쿵쿵 하는 그런 강한 비트 음악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어폰이라 생각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그런 강한 비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튠이 많이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통화 품질 같은 경우는 이어폰의 특성상 입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화 품질은 보장을 해줍니다. 상대방과 통화를 했을 때 크게 불편함은 없을 정도.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는 A2윙을 통해서 전화를 받은 기종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즉 A2윙을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그 통화 품질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픈형 이어폰의 특징답게 장시간 착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귀가 답답하지 않습니다. 커널형 같은 경우에는 귀에다 박다 보니까 차음성 면에서는 조금 뛰어나긴 하지만 장시간 착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귀가 굉장히 답답하고 아플 경우도 있죠. 하지만 A2윙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무게의 오픈형이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걸어둔다 하더라도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겠어요. 오히려 내가 이걸 차고 있었나를 까먹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합니다. 물론 거기에 걸맞게 6시간에서 7시간 플레이라는 굉장히 긴 배터리 타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펙상 케이스를 통해서 5회에서 6회 정도 충전이 가능하고 어지간한 야외 활동 시 배터리가 부족해서 음악을 못 듣는 일은 결코 없을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어 내부를 보게 되면은 자석을 통해서 이어버드를 부착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반대로 꼽혀 들어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충전 시 이어버드에서는 흰색 LED가 확인이 되고 케이스에선 빨간 불이 반짝거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짝거리는 불을 통해서 배터리의 잔량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또한 A2윙의 큰 장점입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간과해서 케이스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없는 모델들이 은근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컨트롤은 터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화 받고 끊고 수신 거절 OK95까지 부를 수가 있고 통화 동시 처리도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핸드폰 모델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음악 재생과 음악 일시 정지, 볼륨 업, 다운, 그리고 앞뒤 선고 이렇게 모든 게 터치 하나만으로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에어팟보다 더 많은 기능이라고 해요. 요 이어폰에 조회수가 조금 나오게 되면은 해당 부분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A2윙은 블루투스 이어폰은 필요한데 커널형은 싫어. 근데 통화 품질은 어느 정도는 제공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검은색을 정말 좋아해 라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서 추가 정보도 확인해 보시고 구입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 스몰샵의 다음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슉.